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식목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요새 삭막한 한국 정치판에서 그래도 이분의 말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또 무슨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웃길까 아니면 통쾌하게 만들까.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국회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저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말문이 터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문이 터지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자신 있게 막 터져 나오죠. 그런데 그 말들이 다 품위가 있습니다. 저질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도 핵심을 찌르고 무엇보다도 유머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 자유 진영에 속하느냐, 아니면 좌익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르겠는데, 저는 대한민국적 가치관을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아주 기다려지는 게 나경원 의원의 말장난입니다. 기분 좋은 말장난입니다. 만들어낸 말들이 아마 소사전을 만들 정도로 많아요. 최신 게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을 가리켜서 북한과 적폐만 생각하는 북적 정권이다. 박영선, 김연철 두 사람을 위선, 영선, 막말, 연철. 그리고 지금 인사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을 빗대가지고 조남매, 조통령, 뭐 이렇게.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분통수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반장 같다. 귀족노조의 심부름센터 역할 그만하세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 그만 듣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 또는 이분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이념적 이 말 조어를 합니다. 이분이. 이념적 말 조어를 하니까 여기에 힘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예요. 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하는 것 한마디로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길, 거기에다 플러스 이념정책, 탈원전, 보철거, 미세먼지 정책 모두 이념정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에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보해체 왜 하겠습니까? 전 정권을 적폐로 모는 한마디로 이념정책입니다. 탈원전 하면서 태양광 패널로 온 금수광산을 뒤덮어도 환경단체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 이념이니까요. 이 이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딱 꿰뚫었습니다. 이게 또 핵심이죠. 핵심. 좌파 전체주의란 말을 아주 이제는 대놓고 씁니다. 빅브라더, 문브라더.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전체주의 국가의 대형 독재자를 가리킵니다. 문브라더란 말은 이 정권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염원을 담아서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좌파 독재, 이념 독재, 사상 독재, 역사 독재. 아, 또 역사 공적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한국 현대사를 좌편향 쪽으로 이제 왜곡하는 것을 역사 공적이다. 이렇게 좌파 연합 의회를 만들려고 한다.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권력 거래, 밀실 거래, 문재인 폭정, 어둠의 야합, 80년대 운동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포퓰리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이것은 황교안 씨가 한 말입니다. 또 국방장관이 천안함 폭침 등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뭐 충돌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상방과실이냐, 교통사고 났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에서는 또 인용할 만한 말이 많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 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때리고 기자를 폭행한 20여 명의 민노총 노조원들을 경찰이 연행했다가 풀어준 거 바로 이 정권이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다는, 귀족 노조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다는 이 나경원 의원의 말이 적중된 경우입니다. 바로 문재인 세금 퍼주기 중독이란 말도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섬신 서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헌정농단이란 말을 쓰네요.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여전히 70,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이며 모든 반대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역사독재라는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어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게 선전선동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요사이 정치는 과거는 조직의 정치라고 했지만 요사이는 선전이 위주입니다. 선전. 또 선전 수단이 많아졌어요. 특히 SNS를 통해서. 그런데 선전을 할 때는 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짧은 단어라 해야 됩니다. 내로남불 같은 짧은 단어. 대북 퍼주기 같은, 빨갱이 같은. 이 빨갱이란 말이 우리 반공 세력이 무기로 썼습니다. 물론 가끔 남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빨갱이란 말로 공산주의자의 정체를 드러내고 공산주의를 사대주의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가능하도록 한 말입니다. 이 빨갱이란 말이.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빨갱이란 말을 겁을 내는 거죠.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이 대포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말의 힘은 핵폭탄입니다. 요사에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빗댄 고사성어가 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문서답에 이거 문재인 문자를 써가지고 동문서답 해놓고 뭐라고 풀이를 하느냐. 문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우문현답. 여기도 문을 문재인 문자를 쓰고 현은 현대의 현자. 어리석은 문이 집권한 현 정부는 답이 없답니다. 우문현답. 우문현답. 원래는 질문을 어리석게 해도 답은 현명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걸 바꿔버렸네요. 두문불출. 여기도 문재인 문자를 써가지고 두 번 다시 문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조어가 역사를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저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 카트 대통령이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습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압승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 이 카트 대통령을 빗대서 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불황은 내 이웃이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경제 공황은 내가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경제 회복은 카트가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장 늙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1981년에 그리고 81년에 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재선이 84년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몬데일이었습니다. 몬데일 민주당 후보 월트 몬데일 후보인데 이분이 50대였고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70대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TV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나이가 너무 젊어서 경험이 적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즉 자기가 70대, 20살이나 더 많은데 선수를 쳐서 이렇게 상대방을 기선을 제압했다기보다 웃겼습니다. 상대방을 웃게 하는 토론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깁니다. 상대방을 웃기는 카트와 레이건이 토론할 때도 레이건이 카트를 웃겼습니다. 또 같은 말 하시네요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웃기고 좌중을 웃겼습니다. 이 유머나 정치인의 유머나 조언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장난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